네, 연일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. 네, 산책로에 시원한 생수가 가득 찬 냉장고를 비치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공기순환 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. 버스 정류소에 쿨링 의자가 마련됐습니다. 과열될 위험이 큰 기존의 온도 의자 위에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소재로 덮개를 씌운 건데 5에서 6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. 신경을 쓴 부분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정류장 위쪽에는 공기 순환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.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건데 필요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3분간 작동합니다. 생활 밀착형으로 주민들이 폭염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. 특히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는 잠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그늘막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너무 더워서 지금 외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지금 왔다 가는 거예요. 이제 좋죠. 노인네들은 항상 어디든지 있으면 가다가 쉬게 되잖아요. 이어지는 폭염에 이달 한 달간 산책로에 생수가 든 냉장고를 비치한 자치구도 있습니다.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취지로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주요 산책로에서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도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수시로 물 청소를 하는 건 기본. 더위를 식히기 위한 마을 물놀이장도 잇따라 개장하는 등 자치구들마다 폭염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. 여담뉴스TV 김예림입니다.